집을 고를 때에는 이런 집을 골라야 내 노후가 편안하고 무탈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집터를 고르는 방법 7가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도시생활의 부담이 느껴지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도시는 사람들도 많고 공기도 좋지 않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 중년층들 사이에서는 노년의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집을 고를 때는 이런 집을 골라야 내 노후가 편안해진다, 즉 좋은 집터를 고르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좋은 집터를 고르는 첫 번째 방법, 햇볕이 잘 들고 음지가 아닌 곳을 골라라. 풍수학에서는 집을 고를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연코 바로 햇볕입니다. 나무를 보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나무는 생기가 없고 시들시들하며 잎이 무성하지 못하지요. 반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자라는 나무는 푸릇한 잎에 생기가 넘치고 가지들도 쭉쭉 뻗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집은 사람의 생기를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며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생기도 없어지는 최악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으면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햇볕은 집을 고를 때에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죠. 특히 같은 햇볕이라도 아침 햇볕은 길하다라고 여겨지는 반면에 저녁 햇볕은 오히려 흉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는 아침 햇볕은 하루의 기운을 시작하는 문으로서 사람과 생물에게 생기를 가져다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녁 햇볕은 밤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람의 생기를 빼앗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집을 고를 때에는 저녁 햇살보다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을 고를 때 두 번째 방법, 이 집터가 꺼져 있지 않고 대지가 도로보다 높은 곳을 골라라. F부터 터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높고 남동쪽이 높고 북서쪽이 낮은 지세는 풍수에서 흉지로 보았는데요. 전조후고라고 하지요. 풍수에서는 좋은 집터의 기운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안정적으로 터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형태를 가장 좋은 집터의 형태로 봅니다. 특히 북서쪽이 완만하고 높은 지형은 북풍과 적외선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동쪽이 낮아 햇빛과 태양의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형인데요. 다만 급경사지는 땅의 기운이 흉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음습한 분위기가 날 수 있으니 집을 고를 때는 5도에서 20도 사이의 완만한 경사지에 집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집터를 고르는 세 번째 방법, 주변의 시내, 강 등 물의 기운이 풍부한 곳을 골라라. 물은 풍수로 보았을 때 재물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운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항상 물과 함께 운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동서양을 물러나고 모든 문명의 시작은 바로 이 물인 것이지요. 특히 홍만선의 산림경제 제1편 복고편을 보면은요, 집터에서 왼쪽에 물이 흐르면 청룡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집 왼쪽에 물이 흐르고 앞쪽에 고인물이 있는 집
저는 아주 좋은 집으로 보는데요. 집 뒤에 산까지 있으면 대산인수에 아주 좋은 집터의 필지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집은 가만히 있어도 재물복이 굴러 들어오는 집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집을 선택할 때에는 가급적 주변에 물의 기운이 풍부한 곳을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 다만 주변에 물이 많다고 무조건 그 집이 기운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소리가 집안에 들릴 정도로 물이 가까이 있거나 댐, 폭포가 집 가까이에 있는 것은 오히려 집의 기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여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집터를 고르는 네 번째 방법,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골라라. 대산인수라는 말을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대산인수는 산을 등을 지고 집 앞에서 물을 바라보는 터를 말하는데, 풍수에서는 최고의 기운이 좋은 터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풍수학에서는 산의 기운과 생김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산의 모양에 따라 사람의 품성, 인격, 심지어는 기운 화보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보죠. 특히 집 앞에 흐르는 물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물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집을 감싸고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산이 사방 혹은 삼방에서 포근하게 감싸주고 앞쪽에는 물이 흐르고 이러한 곳에 터를 내렸다라고 하면 아주 길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집 뒤를 감싸는 이러한 산자락이 끊어져 있으면 좋은 기운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도로를 내면서 산에 터널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산자락에 이 맥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들은 물 흐르듯 연결된 곳이 고대에서 집터를 잡아야 좋은 집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집터를 고르는 다섯 번째 방법, 대지의 모양이 삼각형 사다리꼴이 아닌 둥근 원형 형태인 곳을 골라라. 집터를 고를 때 대지의 모양은 기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풍수에서는 완벽한 원형에 가까운 형태일수록 기운이 좋은 땅으로 봅니다. 특히 원형 모양의 대지에 원형 모양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은 가장 길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원형 모양의 땅은 토의 기운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중심지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지요. 대부분 세로가 1이라고 하면 가로가 0.7 정도 되는 전면이 약간 좁은 직사각형 모양의 터를 이상적인 터의 기준으로 봅니다. 또한 전면이 높고 후면이 좁은 사다리꼴 모양이나 정사각형 삼각형 모양의 터는 아주 흉하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삼각형 모양은 대흉으로 보아 가급적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건물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튀어나온 모서리를 잘라서 건물을 지어야 그나마 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터를 고르는 방법 여섯 번째, 바람이 잘 들고 따뜻한 곳을 골라라. 우리나라에서는 애프터 이 남양집을 굉장히 길하게 여겼습니다. 이 남양집은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할 뿐만 아니라 공기가 신선하여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요. 바람은 만병의 근원이자 사람의 기를 빼앗는 존재로,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바람은 사람의 생기를 계속 빼앗아가게 되죠. 반대로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집 안에 맑고 신선한 기운을 가져다 주어 집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고를 때에는 꼭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지 공기의 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여 집을 고르셔야 하겠습니다. 좋은 집터를 고르는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은 바로 압이 막혀있지 않고 전경이 좋은 집을 골라라. 명당이라고 여겨지는 터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압이 탁 흐르고 있는 전경이 좋은 곳들이 많은데요.
압이 답답하게 막혀 있거나 정경이 흉한 곳들은 좋은 기운이 오다가도 내 집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맥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하는 집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집터를 고르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참고하시고 꼭 좋은 집터를 고르셔서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